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70만 원대 컴퓨터를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CPU는 라이젠의 2600, 메인보드는 애즈락의 B450M 프로포,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의 GTX 1660, SSD는 웨스턴 디지털의 250기가 블루 제품이고요. 램은 삼성의 DDR4 21308기가 제품입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쿨맥스 포커스 500W 제품이고요. 얘는 80플러스 인증받은 제품이에요. 케이스는 3R의 J230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조립은 다 완료가 됐고요. 게임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대 PC의 게임 성능 테스트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화면 프레임만 찍으면 주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C, 70만원대 PC를 바로 지금 조립한 걸 보여드리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픽 세팅은 다 매우 높음으로 했고요. 프레임 제한은 지금 해제를 한 상태로 약 250프레임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스킬을 많이 때려 박으니까 한 120 후반까지도 떨어지네요. 지금은 피파4를 플레이하러 들어와 있고요. 그래픽 품질은 높음, 뭐 화면 밝기나 뭐 대비 같은 경우는 원하는 대로 지금 세팅을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흰색이야. 가운데 저 가운데. 나이스. 아, 존나 오졌는데. 오, 이거 골 못 넣으면 진짜 너. 짓지 마! 아, 내 얼굴 왜 찍냐고! 큰일 났는데? 존나 빨라. 오! 아, 쟤 선수도 엄청 빠른데? 따라가지 못해. 상대 선수들이 좋은 거야? 따라가지 못해서. 오, 좋다. 오! 쟤 선수들 좋은데 왜 이렇게 못하냐? 내가 잘하잖아. 오! 얘 누구야? 강태. 강태 당했다고? 강태. 강태가 누구야? 백수가. 오. 백수가 넣어졌어. 경기에서 나갔잖아, 봐봐. 나갔다고? 세 번째로 오버워치 테스트를 하러 들어왔고요. 옵션은 최대 프레임 제한은 지금 풀어놓은 상태고요. 렌더링 스케일 100에 나머지는 다 높음, 매우 높음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게임에 들어왔고요. 130, 뭐 160 프레임 이상도 나오고 170 프레임도 넘네. 교전 시에는 120프레임, 130프레임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어때를 깎은 거 없어? 없어. PC1보다 더 좋은데? 더 깔끔해. 나 한 번도 안 죽였다. 안 죽었다. 알았다. 너 잘났다. 더 죽였어요. 힐러가 힐을 잘 주는 것 같은데. 네네, 되게? 네, 맞아요. 치유사. 3, 2, 1. 오, 야, 뭐야? 아, 나 뒤에 붙인다고. 야, 지금 9명 연속 처치한 거지? 네네. 배그를 테스트하러 들어왔고요. 지금 그래픽 옵션은 국민 옵션으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만에 치킨 먹으면 좋은데.
낙하산 떨어질 때는 프레임이 90, 80, 뭐 100, 110, 120 최소 90프레임 이상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대 140프레임 고 언저리까지 지금 낙하산 떨어질 때 나오네요. 스윙할 때는 뭐 150, 160, 뭐 170까지도 올라가네요. 저 발견, 이 새끼 물로 떨어졌나? 간다. 물로 떨어졌네. 죽었냐? 어디로 사라졌어? 또? 있다. 어디 있지? 여기 있지롱. 잘 보여? 응, 잘 보여. 내가 다니는 시롱보다 깔끔한데? 화질이랑? 봐봐. 에미서 써야지. 에미서? 말이 좀 이상하다. 총 이름이 에미사예요. 에미사. 그러네. 어감이 좀 패드립 하는 것 같잖아. 어, 나 저쪽 본 것 같은데. 어디? 저기 저쪽 안 더. 어 그쪽. 저기 저기 어 저기 사이 숲 사이 가운데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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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보여? 위에. 아 약간 머리 빼꼼이 보였던 것 같아. 여기서 저기 머리가 보인다고? 뭐해? 오, 오, 와, 씨, 엄청 깜짝 놀랐네, 씨. 저기 당황해서 지금 손 흔들었을 거야. 막. 오, 이러면서. 먹을 거 많다. 이 사람 아니냐? 어디? 어, 야, 오른쪽 조심해. 왜? 코앞핑 자지 좀. 저 있다. 어디요? 나무네. 아, 달려가니까 나무가 생기잖아. 사운드 들렸는데? 걸어다니는 사운드 들렸는데? 어? 가까운데? 건너야 될 수도 있는데 뭐. 어. 와. 저기 숨어있냐? 네, 지금까지 여덕 컴퓨터가 추천하는 70만원대 게이밍 P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에서 뭐 120프레임 정도 평균으로 뽑아내려면 최소 100만원 정도의 PC는 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불과 1년 사이에 70만원대 PC만 사도 배틀그라운드 120프레임을 뽑아낸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기에 만약에 게임 외에 다른 뭐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으로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은 메모리가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8기가만 들어가 있는 램을 16기가로 확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얘한테는 손댈 게 없어요. 굳이 내가 뭐 게임에 난 목숨을 걸어가지고 뭐 프로그램만 계속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 정도만 사시면 앞으로 게임 돌리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30만원대, 50만원대 뭐 추가적인 금액대별로 이제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고려해서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